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엉 임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아나 장인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류시하 아니면 존 이유다. 예, 반갑습니다. 바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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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뭐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하시는 거죠? 자, 바바바밤 뭐지? 오늘의 주제는 제주어 극장. 네. 오늘 신나셨나 봐요. 뭐지? 아니, 아무래도 신나죠. 왜냐면 제 전공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오늘은 제주어로 이 드라마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우와. 예. 어떤 드라마를 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거 자료를 찾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모노로그들이 예, 짧은 게 있어서 이 대사가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인기리에 방영되는 펜트하우스라는 것들 제가 딱 찾았거든요. 와, 예, 그걸 해보려고. 펜트하우스. 예. 엄청 고난이도의 연기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주단태! 주단태! 이렇게 나오는 그, 그 살벌한 요즘에 그 시즌별로 나오고 있는데. 그니까. 아,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변정수 씨가 주단태? 아, 그니까 제가 서영치하고 제주어로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장아나운서하고는 네. 제가 이제 표준어를 일단 한번 해보고. 어머, 저도 그리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재밌으면 존하고 두 분이 또 한번 해보고. 떨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일단 그, 제가 천서진입니까? 그죠. 아, 예. 천서진. 참. 근데 너무 어울려요. 천서진. 맞아, 어울리세요. 오윤희. 오윤희. 실수련. 예. 이거 살짝 굉장히 갑자기 이거 좀 담게 보여요. 아, 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펜트하우스의 그 한 장면을 제주어로 저희가 대본을 좀 바꿔서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 극장. 혼자 심어가라. 아이고 맴맴 몇 개라.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말일까? 아니지. 아우 야야 이 사람은 네 벌행의 혼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오다게. 아 맞다. 인혁이, 인혁이 고라부러. 난 어제 일찍 들어간 종만 잔거. 개매, 또로 잡은 난 잘 모르쿠다마는, 아유, 술을 하여 먹어왕 막 용심나시띠다게. 아, 공허고에 누길 막 초집디다. 나의 결혼내신가? 무신가? 미천? 도란? 난 죽이지도 않을수다에. 증거를 대. 그전 절대 우멍 안 으켜. 아, 최 변호사 돌아와. 최 변호사 돌아와! 아, 와, 오, 여령 혼신의 연기였습니다. 와. 제조로 하니까. 오, 살벌해요, 살벌해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거 무슨 장면인지 알겠어요? 근데 전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진짜 이 제조어만 듣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라, 약간 뭔가 엄청 심각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제주어를 하니까 약간 느낌이 우리가 이제 그냥 표준어 배우들이 그 대사로 연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 느낌을 그대로 한번 표준어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붙여서? 한번 해보면은 이제 그 표준어로 간다면 천서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천서진에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 천서진의 그 역할을 한번 우리 그 장인정 아나운서가 하는 캐스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대목에 그 오윤희하고 심수련을 한번 부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히스테릭하게 오윤희! 그렇지. 아주 복수에 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이 느낌으로. 자 카메라 쳐다보면서 진짜 히스테릭하게 오윤희! 제가 이거 하려고 머리도 검정색으로 염색해왔어요. 똑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 씨가 레디 액션 해주세요. 자 갑니다. 네. 자 그 저는 뭘 할 거냐면은 카메라 감독을 하세요. 네, 잘 잡아주세요. 잘 잡고. 예쁘게 잡아주세요. 자 레디 액션. 야, 어서 데려가. 아니 단태 씨, 당신이 사람을 죽이다니 아니죠? 이 사람은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아, 맞다. 당신이 알잖아.
난 어제 일찍 들어와서 잠만 잔 거. 어서, 어서 말해. 각방을 써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흥분했다는 것밖에? 아, 계속 누군가를 찾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애교라고? 뭐? 미친. 당신 돌았어? 난 절대 그 여자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대! 그 전에 한 발자국도 못 듭니까? 마, 최 변호사 데려와! 최 변호사 데려와! 아니, 내가 우리 그 장혜정 아나운서가 그 아내 네. 천서진이 네. 천서진이 분명 그 존재했습니다. 아, 네네. 괜찮은데 우리 존도 그 이 연기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어차피 느낌도 다르고 그 제주어하고 그 서울 말로 하는 거 그리고 뭐 연기자도 조금씩 또 다르게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우리도 우리 저 인정 아나운서가 이제 천서진에 가까웠고 자 그만큼 이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꾸는 거 혹은 또 표준어를 이 제주어 의미에 맞게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그 모르는 단어들이 혹시 있나요? 엄청 많았죠. 엄청 많진 않은데. 아 여기는 덜 있는 모양. 저는 일단 가라부러? 가라부러? 뭐 이러셨잖아요. 뭐, 가라부러가 뭐예요? 이 인혁이 가라부러? 이런 거라부러. 이런 말 하셨는데. 아 고라부러. 고라부러. 말해버려. 가라부러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인 줄 알았네. 아 고라부러. 고라줍서. 고라줍서 이거. 모렌고란 이런 거. 모렌고란. 야. 모렌고란 그. 존이 제주도 사람이라니까. 근데 인혁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거 보면은 뭐 한자어를 배울 때는 남역 뭐 북역 동역 이런 거 근데 뭐 기역 아니고 기역 받침. 근데 인혁 그래서 뭐 인혁 고라부러? 그러니까 당신 그래서 뭐 자기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쪽이라는 뜻인 아 그쪽 그렇게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그 제주어로 연기하셨을 때 아 막 그 욕심 났다고 이런 말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그 번역이 됐을 때 아 막 욕심 났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욕심이 아닌가 봐요. 용심? 뭐죠? 화난 마음. 아 그러니까 용심. 그리고 또 여기 오몽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잖아요. 예쁘기도 하고 오몽. 오몽이 뭔지 아세요? 오몽? 오몽. 예. 오몽. 오몽 오몽.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몽? 오몽? 예, 이것도 제주 표준어로 딱 직역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고만히 앉아 있지만 오몽 좀 허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몽 움직이지 마. 예전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강도가 은행에 갔대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통을 들고 들어가서 네. 오몽하지 마!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는 또 어염들에 붙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이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우리 인정 네. 아나운서는 제주 와서 제일 처음에 어색하지 않게 말할 수 있었던 제주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무사 이건 것 같아요. 무사. 짧기도 하고 좀 그냥 이건 억양도 그냥 왜 이렇게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쪼는 어떤 말들이 좀 쉽게 좀 그래도 느낌에 가깝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양줍서에 물건 사러 갔을 때 하양줍서에. 뭐, 하양줍서에. 저는 그 임서영 씨 팬이거든요. 임서영 씨 방송을 엄청 많이 듣는데. 거기에서도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많아요. 혹시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는 앞에 그 붙여지는 말들에 대한 호흡을 제주 말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 해야 될 말만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맞다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아이고. 이 앞에 붙여지는 그 취임새 말들이 적당히 들어와야지 그 일상의 말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오늘 다 표현할 수는 없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 들어보니 어떠세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도 드라마 대사나 영화 대사를 제주어로 바꿔서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회식이나 모임에서 한번 해보면 요즘 말로 인사가 되지 않을까요? 자, 고랑 몰라 써봐 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